급여 소득제 가겠습니다. 급여 소득제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있죠. 뭐죠? 봉이다. 봉이다. 봉이란 뜻이 뭘까요? 봉이란 소리가. 예.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그 닭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봉황이라고 팔아먹었죠. 그만큼 저기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봉이다. 예, 봉이라 그러냐면 급여 소득자는 세금을 너무너무 잘 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원천징수라는 거죠. 원천징수. 처음부터 누가 사장이 띄어버려. 종업원한테 돈줄때 미리 딱 공적 얼마나 확실하냐는 이야기죠. 나라를 대신해서 그걸 만약에 안 띄면은 사업주가 책임지게끔 엄청난 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안 했다고 했을 때에 어째요? 나중에 자기가 그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미리미리 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가 세금으로부터 도망갈 길은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글쎄 불이익은 아니죠. 사업소득자나 기타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 세금을 좀 나라에 더 충성을 한다. 네, 나라에 충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 제가 실무에서 보면은 사고 터지면은 급여소득자가 최고 확실해요. 정확하니 내가 받은 만큼 10원도 안 빼고 다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 금액이 높아지는 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여 소득자보다 봉안 되려면 교통사고 당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 금액이다. 이때 비과세 소득 자체가 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아니고 급여소득제 소득으로 인정은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비과세 소득이라면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되 다만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빼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본봉. 여기서 보면요. 봉급, 뭐, 뭐 급여나 봉급이나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지. 이 우리나라의 급여를 어떤 성격으로 파악했냐면, 우리 훌륭하신 판사님은 조삼모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유류떼니, 중식떼니, 또는 뭐, 명칭여하는 불문해요. 무슨 명칭 막 줘가지고 주고, 나중에 또 이걸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의 형태로 주고, 나중에는 또 어떤 뭐, 인센티브 형태로 주고, 뭐, 이런 형식으로 전부 나눠주는데, 결국은 판사님이 볼 때는 너 조삼모사하는 거 아니냐? 누가? 사장이. 아침에 세개 주고 나중에 네개 주어. 거꾸로 바꿔도 아침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개 주나 뭐 똑같은 이치인 거죠. 결국은 연봉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봉의 개념으로 판단한다. 연봉의 개념. 그래서 옛날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나 무슨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했었어요. 세금 혜택을 그만큼 주려고 했는데 요새는 나라님이 궁했는지 전부 다 웬만하면은 실제로 저기로 봤죠. 상해를 포함한다는 이야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포함하고 쭉쭉쭉쭉 나와 있네요. 근로소득 공제. 이거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뭔 얘기냐면 월급쟁이들 세금 많이 낸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얼마가 되면은 그중에서 요놈은 세금에서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죠. 소득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연말정산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억 원이 초과되면은 요 계산 방식에 의해서 어째요? 그놈 뺀 나머지만 세금을 먹이겠다. 그 다음에, 어째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드렸네요. 하루에 15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인다. 이게 15만 원 이상만 소득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지금 정한 금액이 1학년 2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냥 세금 안 먹이고 공짜로 주겠다. 총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산정 대상 기간은 3개월입니다. 원칙이 3개월이에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 장애 발생 직전 과거 3개월, 또는 사고 발생 직전 3개월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적인 요인 등에서 급여 차등이 있는 경우는 한다. 그 다음에, 상여금, 체력 단련비, 연월차 등등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